제가 좀 격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CVC, 이제, 벤츠캐피탈, CVC는 사실 LP에 대한 눈치를 안 받으니까. 회사에서 돈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영업은 필요가 없죠. 진짜, 그 말씀하신 게 진짜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코퍼레이트 벤츠캐피탈은 사실 이게 뭐, 회사의 전략적인 목적 때문에 만든 거라서, LP보다는 그, 저희가 회장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투자한 계열사의 이사회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물론 그분들이 실제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신 것처럼 이제 뭐 목적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대기업,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기업이 잘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롯데골드였는데, 그전에는 계속 스타트업, 뭐 벤처기업 이런 데 있다가, 대기업에 1년 정도 머무다 보니까 왜 대기업이 이런 CVC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까 그 선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나라 M&A 시장이 굉장히 잘 안 되잖아요. 대기업들이 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신문에 아주 자주 나,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대기업이 아이디만 훔치고 그냥 실제로 아무런 대가도 안 주고 똑같이 카페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 케이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굳이 M&A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업하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유통이라고 치면 롯데라는 신세계가 중요한 곳에 땅을 딱 사놓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를 짓고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30% 50% 정도의 시장 마켓쉐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미국처럼 M&A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비싼 돈을 줘가면서 뭐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M&A 시장도 활성화 안 되고 스타트업들이 아무리 키워봤자 기업들이 이제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라서 그게 뭐 우리 시장 환경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그 말씀하신 이분들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편하게 사업하다가 최근에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노출되고 그다음 사업의 한계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구도 안 늘고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정체가 있고 더 이상 성장도 안 되고 새로운 사업도 나오지도 않고 내부에서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대기업 내에서 뭐 신사업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주 특이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롯데 엑셀러레이터라는 걸 사실은 좀 이게 살짝 발을 좀 담궈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사실은 저희 법인이 이제 150억 정도의 자본으로 시작했는데 롯데그룹이 뭐 국내에서 다섯 번째 제로 그룹이지만 작년 전체 그룹의 매출이 한 90조 정도 돼요. 150억은 사실 굉장히 작은 돈. 예를 들면 지금 뭐 롯데그룹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커머스 사업 진출하는데 시스템 하나만 있는데 한 30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 지나지 않아요. 그냥 한번 탭핑해 보는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장표를 하나 넣어봤는데 외부에 저도 이제 롯데에 조인하고 한다는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롯데그룹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더라고요. 90년대에 3조부터 지금 90조 매출까지 갔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M&A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수천억에서 조 단위. 2016년도 올해에는 삼성전기라고 3조 정도의 회사였어요. 매년 인수하면서 M&A하면서 불려갔는데 이것들이 이제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견인하는 힘이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는 방식에서는 그런 큰 규모의 M&A에서 이제 작은 규모의 투자들 그게 이제 CVC를 저희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라는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아 이게 저희 회장님이나 저희 이제 주요한 인원들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물론 뭐 사회 공헌 활동도 있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데 이런 CBC의 역할을 내부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는 동기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대기업에서 이제 신사업을 발굴하는데 보통 사이클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이제 한 1년 남짓 정도 롯데그룹에 신사업하는 분들을 둘러보니까 먼저 사업의 기획안을 만드는 보고서를 한 3개월 정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롯데만 그런 줄 알고 삼성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6개월 보고 한다.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물론 계열사별로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보면 한 3개월 정도 보고 쓰고 그 다음 3개월 정도는 만약에 이제 이사회분은 대표한테 액셉트가 되면 그 다음 예산 따는데 한 3개월 정도 돼요. 이게 뭐 돈이라는 게 굉장히 아무 데서나 대기업이라고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따고 하는데 한 3개월 최소 끌고 올리고 그 다음에 디벨롭 하는데 한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계획하고 론칭까지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실패하고 이게 뭐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비율 비슷하게 대기업 내에서의 신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실패하는 영업들 그 다음에 어떤 내부의 반발이 있냐면 비슷한 사업 또는 이커머스 사업을 한다고 치면 롯데백화점 또는 뭐 쇼핑 또는 뭐 마트 이런 데서 우리 사업의 당장 매출에 영향들이 있고 그것들을 뭐 위에서는 야, 그 시너지가 나니까 해봐라 그러는데 담당자 선으로 가면 다 그게 경쟁 관계에 있는 거라서 실제로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봤자 실제로 리스크테이킹 해봤자 실제로 인센티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이제 매출에 대한 부담 또는 이익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하나 더 만든 게 실제로는 개인한테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보니까 대충 이제 롯데그룹 안에 임원이 한 650명쯤 되더라고요. 10만 명 조금 늘었는데 0.5% 정도의 사람이 이제 임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대부분은 내부 승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 하는 순간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괴로워요. 하나 이렇게 잘못하면 매년 임원들은 이렇게 물갈이를 하니까 그걸 성과가 나지 않는 신사업에 한번 자기가 굉장히 손실을 가지고 드라이브하면 당연히 이게 보통 우리 스타트업하고 비슷하게 최소한의 성과라는 게 한 3년 정도는 걸려 나오잖아요. 근데 1년 안에 실제로 공격받기 굉장히 쉬운 여러 가지 이 학자들이 자기한테 스스로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리스크테이킹 안 하게 되죠. 그게 실제로는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그룹의 오너나 또는 대표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 알고 시켜봤자 하는 척하고 실제로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이 자기 자리 날라갈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그래도 해봐라 정신적으로 라고 해서 이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해도 잘 안 되죠. 실제로 잘 안 돼요. 물론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보면 이런 린스타트업 방식이나 NP 방식 이렇게 굉장히 빠른 론칭을 가려고 하는데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이 사이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사업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의 론칭까지 또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가 약 3개월에서 빠르게 3개월, 길면 6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의 1년, 미니멈 1년 정도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안 되니까 사실 현재 같은 경영 환경에서는 대기업 어쩔 수 없이 이쪽 시장으로 또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맥킨지 보고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존의 R&D 방식에서 C&D로 바뀌어라. 얘는 무슨 말인가면 리서치하고 디벨롭에서 시장에 서비스하고 또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리스크가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외부에서 찾아서 커넥트하고 디벨롭해라 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모라키나 또는 유튜브나 또는 29cm CVC 관점에서 보면 GS가 사실 저희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GS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당장의 성과는 안 나는데 물론 그것들이 실제로는 성과가 이어질 때까지는 최소한 3년이나 5년 걸릴 텐데 가는 방향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내부 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CVC 할 때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지금 현재는 뭐 굉장히 시드 단계 회사들을 선발해서 육성하고 그것들을 조금 잘 되면 추가 투자를 받게 하고 또는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선발하는 차 한 13개 중에 100개를 사실은 계열사와 연계해서 투자를 하려고 추진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뭐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좀 많더라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딜도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육기 말고 외부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따로 소식한 회사들 등등에서 규모로는 외국 사이즈 더 수십억까지 한 두세 개를 트라이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할지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일기 스타트 할 때 우리 신동빈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이제 스탠딩 파티 형태로 발표하고 오프닝 세레모니를 했었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중간에 서 계셔가지고 같이 계속 보셨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입주업체들 선발된 입주업체하고 기념 촬영하고 같이 팔짱 끼고 사진도 찍고 막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처럼 CBC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그냥 쇼 밖에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쇼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계속 그냥 10분 동안 말씀드리는 말씀의 준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대기업이 이런 걸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거고 제 개인적인 소신도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하고.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부 설득력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만이 나중에 살아남고 또 사회적 기여도 하고 우리의 새로운 동력도 찾아낼 수 있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을 때가 없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IT